지금부터 4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란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진짜 이 현실은 냉혹하다, 차갑다,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는데 가데스라는 곳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면 이 가데스에서 지나갈 때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을 지나가면 좋습니다. 숄컷입니다. 빨리 갈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쳤고 마음도 무너졌고 그런 상황에서 길이라도 조금이라도 단축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에돔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돔이 누구냐면 야곱, 에서 둘이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야곱,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민족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 사람들하고는 진짜로 친척인 거예요. 진짜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임금님께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임금님은 분명 우리가 겪은 고난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400여 년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우리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이걸 애돔 사람들이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고 결국 임금님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되게 조심하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특히 왕의 길, King's Cross. 그 왕의 길이란 곳, King's Road. 그렇게 왕의 길, 그런 명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돔 땅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부유했을 거다. 이 왕의 길이란 길 덕택에 상권이 발달하고 거기로 꼭 지나가는 그 길목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되게 부유했을 것이고 수많은 민족들도 그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이 에돔 나라 사람만 이용한 게 아니고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지나가는 그 길, 형제인 우리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인 거예요.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요. 되게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아니 뭐 이래요? 지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돈 버는 일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잘 돌아다니게 해주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줄게요. 뭔가 손해 나면 다 갚아줄게요. 제발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읽겠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거절만 한게 아니고 아예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우러 온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왜안 도와줬을까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큰 도로, 꼭 지나가야 하는 도로를
돌을 가진 사람이 아마도 그 돌 때문에 수많은 돈을 벌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뭐 어쩌라고 라는 거죠. 우리 형제라고 뭐 어쩌라고. 나는 뭐 수려볼 거 없는데, 나는 너희한테 덕 볼 거 없는데,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이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홍해를 가리고 온 분인 것을 분명 들었을 텐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하고도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너희들 이집트 노예였는데, 아무리 우리 가족이긴 했지만 내가 너희들 괜히 도와줘서 이집트 사람하고 괜히 무슨 트러블 생기면 어떡하냐. 나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네 계산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울 것도 없고, 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양보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너무나 뻔뻔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지요. 그런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경계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가데스에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차가운 현실을 만납니다. 무엇이냐면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론은 죽을 거다. 그의 조상 곁으로 갈 거다. 너희가 므리바샘에서 발 툭툭 친 데 있잖아요. 짜장면인데. 거기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너희는 아론은 모세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이제 죽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르산에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니 얼마 전에 미리암이 죽었는데요. 사실 가네스 거기에서 네, 그 가데스에서 그 일을 치렀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이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평생을 함께한 그 뭐 동지보다 뭐 형 누나 정도가 아닌 정말 엄청난 그 관계인데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노멀한 거죠. 모두 다 죽으니까. 근데 내추럴한 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죽음을 저항합니다. 대항합니다. 슬퍼합니다. 울분을 터뜨립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왜냐하면 죽음이 내추럴한 게 아닌 거예요. 내추럴한,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자들인데 죽으니까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차가운 현실, 가슴 아픈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피할 수 없고 차갑고 아픈 현실을 마주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망가진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뭔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오해와 방해로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후계자를 삼으라고. 모세는 명령한 대로 했어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게 이렇게 쭉 덤덤하게 읽었지만 엄청나게 감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연히 아론의 후계자는 첫째 아들이 돼야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 고대 시대에, 옛날 시대에 아론의 첫째 아들 나합, 나답과 엘리후,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답과 엘리후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사장의 가족이니까 제사장의 책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충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는 자, 그렇게 부담스럽고 거룩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들이 죽었어요. 둘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고 너무나 큰 수치이고 죄책감이고 너무나 큰 실패이고 너무나 아픈 그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론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 결국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를 대적했었었는데 과연 이러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맞는 건가? 그 제사장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실패와 죄책감과 수치가 고스란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론 보고 아론의 셋째 아들을 세우랍니다. 그를 후계자로 삼겠답니다. 아론의 가족을 버리지 않겠답니다. 이거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아론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아들 셋째 아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둘째 아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잘 대해주시는구나. 아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아 우리 가문이 제사장으로 탈락된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현실도 분명히 있는데요. 뭐 여기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개인적인 분명 그것도 있는데요. 차가운 현실만큼이나 똑같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함입니다. 밖에서도 뭐 에돔 사람 안에서도 죽음 아니면 집안일 여러 차가운 현실들도 있지만 따뜻한 하나님도 계세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분명 죽음은 슬픈 겁니다. 눈물이 나오고 애곡이 있는. 그러나 이 애곡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후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을 그냥 공중에 내다 버리신 게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 차가운 현실을 대할 때 아 차갑죠. 그러나 또한 소망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겸손 성도님이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두벅두벅 걸어가며 차가운 현실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